쇼핑장에 긴급 출동 불렀습니다. 오늘 드디어 갑니다. 캠핑. 미안. 원래 오늘 캠핑장을 가려고 했어요. 엄청 큰 캠핑장이어서 제가 마음을 너무 놓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또 다리 어머니께서 열무김치를 보내주셔가지고 열무 비빔면을 해먹으려고 했는데 열무김치를 안 가져왔네요. 어쨌든 오늘도 안전운전 하면서 열심히 다녀올게요. 캠피의 냄새가 나. 여기에요, 모모커피. 네. 아까 저기 방문을 다시 탐색합니다. 안 돼! 아, 저기구나. 오늘의 테트리스. 매트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이번에 매트를 받았는데 이렇게 가방 안에 텐트 하나, 매트 하나 쏙 들어가는 크기입니다. 일단은 헤드를 뽑고요. 매트가 자축 매트예요. 저 자축 매트는 처음 써보는데. 홍종아, 너 비켜줘야 될 것 같은데? 오케이. 이거 봐. 어머. 실화인가? 묻었어. 쉽게 넘어가지 않는구만. 이렇게 예쁜 아이보리 컬러 같습니다. 쫑쫑아, 잠깐만 비켜줄래? 거기 가리면 안 되는데? 쫑쫑아,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리 와. 옳지? 지퍼 있는 쪽이 앞에 오도록 해서 키가 안 닿잖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차가 너무 더러워서. 너무 힘들어. 이거 원래 되게 쉬운 거거든요? 제가 지금 힘들어서 그래요? 지쳤어요? 이렇게 팩하고 끈이 있어요. 그래서 이 3단 폴대가 있는데 여름에는 쿨링 커버를 씌울 수 있게 돼 있어요. 가졌는데 캠핑 가서 이불 깔고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시원하니까. 이거 트렁크에 걸어주는 거라고 했는데. 캠핑장에 긴급 출동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셨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귀여워요. 파인애플이 전구까지 달면 오늘의 세팅이 끝일 것 같아요. 어? 아, 전구 못 켜겠다. 어머야.
좀씩. 이리 와. 얼른. 여기는 물이 고여 있어서 더럽고 이 앞쪽도 많이 고여 있어요. 저기 흐르는 물은 깨끗한 것 같은데 발 담그기가 굉장히 애매하네. 더러운 물. 둥둥아 가자 우리. 그래서 오늘은 그냥 테스트 한다는 생각으로. 아니 근데 내가 그리드를 샀는데 핸드폰을 또 챙기는 줄 알았다. 이거 샀어요. 불판. 짜잔. 이거 고기 구워서 싸먹으려고 샀어요. 다 녹았어요. 대패상도 있어서. 팀이 있었는데 제가 고기를 굽기 시작하니까 급하게 가셨어요. 짠! 일단은 물티슈로 대충 닦고 집에 가서 설거지해야 돼요. 옷도 집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무릎으로 눌러주면서 돌을 말아주면 된다 했는데 처음에 이런 모양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고리를 닫은 채로 제가 문을 닫다가 이게 어떻게 걸렸는지. 바이바이. 캠핑장에 긴급 출동 불렀습니다. 영춘아,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6시 47분이에요 지금. 거의 1시간 반 동안 난리를 치고 집으로 갑니다.